이게 어디였지?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일단 꺾고. 아 여기 있다. 리뷰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타격감 좋고 잘 빠진 옆모습에 무선 모드까지 지원하는 키보드를 마감 기한이 없어서 미뤄둔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당시 굉장히 신나서 바로 해야지 하고 계획까지 짜놨는데 어느새 6개월이 지나가 버렸네요. 홈메이커 관계자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뜯어보면서 키보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합판에 일산 나사홀이 6개 있고 전부 다 풀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예전 키보드라 그런지 나사를 다 풀어야 하더라고요. 들어서 성판 드러내 볼게요. 안에 알맹이를 들어서 선 꽂힌 걸 이렇게 빼면 에포메이커 로마 키캡이라고 하는 게 꽂혀져 있고 보시면 아래쪽 부분이 더 두꺼워 보이죠? 이유는 하판에 파진 홈이 상판보다 더 깊어서예요. 이거에 맞게 폼을 붙여줘야 합니다. 킵이 스위치를 가리고 있어서 빼보겠습니다. 에포메이커에서 제작한 피스릴리라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옹골찬 소리를 내주는데 약간 빈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편집으로 또 뽑아서 뭔가 잘못됐는데 두 놈도 뽑아서 넣어놓을게요. 근데 이 스위치 이름이 은근히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름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서 위에 피스 릴리라고 써놓겠습니다. 네, 다시 기보강판으로 돌아와서 이 나사는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데 판과 보강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얘네도 풀어서 스프레이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판은 빼고 이거는 기보강 폼이라는데 이것도 빼주고 이 판을 뒤집어 보면 여기도 폼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대기 같은 게 끼워져 있는데
이건 보통 1.6mm 두께 기판에 쓰는 스테비를 1.2mm 기판에 써야 될 때 써요. 0.4mm의 두께 차이를 저게 메꿔주는 거죠. 스테빌 스페이서라고들 보통 부릅니다. 근데 제가 구성품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안에 스테빌이 이미 있더라고요. 물론 윤활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거 쓸걸 합니다. 화가 나네요. 아무튼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자, 이제 재빌드를 해볼 건데요. 오늘 가져온 것은 스위치와 키캡인데 요거는 HMX 파도라는 스위치입니다. 제가 가진 스위치 중에 조금 로우한 소리를 내는 스위치입니다. 근데 V75가 기판도 그렇고 모양판도 모두 찢어져 있더라고요. 이러면 소리가 많이 새어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일단 비보강 폼이랑 보강판 모두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까 풀어놓던 핸드오프 나사를 다시 조여주고 네, 잘 조여줍니다. 도가 기침하네요. 네, 아무튼 네, 빨리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HMX 파도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부터 먼저 끼워서 고정시켜주고 하나하나 핀이 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끼워줍시다. 네, 다 된 것 같고요. 다시 하판을 가져와서 선을 연결해 주는데 이 선이 약하니까 잘 끊어지거든요. 조심스럽게 끼워주셔야 됩니다. 네, 상판까지 덮어주면 거의 다 완성이에요. 다시 나사로 상하판을 조여주도록 합시다. 네, 꽉 조여주시고 다시 뒤집어서 보면 소리가 괜찮네요. 키캡은 아까 끼운 로마 키캡이랑 같은 재질의 GMK 하몽을 끼워줄 겁니다. 같은 건데 왜 굳이 바꾸냐고요? 이쁘니까요. 예,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색깔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 배지 안에는 무선 동굴이 들어있는데요. 요걸 컴퓨터에 꽂고 이번에는 무선 모드로 학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스타트.